번지껏입니다, 차려봐. 예. 서점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무도 모른다의 신의 작가 진진 씨가 오늘 오전 9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경찰은 사체에 아무런 외상이 없는 것으로 봐 독극물에 의한 살해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원한에 의한 타살로 추정,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설가 진진 씨 아시죠? 장유진이요. 진진은 필명이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어제 갔었냐? 유진이가 할 얘기 있다고 다 같이 보자 그랬었잖아. 갔었냐고. 그럼 넌? 나는 오늘 면접도 있었고. 그럼 하진이는? 안 갔을 거야. 뭐야 그럼. 10년 만에 보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나갔다고? 너라도 좀 가지 그랬냐. 하씨, 되게 찜찜하네 진짜. 들어가 봐야겠다. 그 편지 말이야. 어제 장유진 씨 만나셨죠? 장유진 씨 메모에 서여진 씨와 만나기로 적혀있던데. 태석이하고 경철이도 만나셨어요? 만날 겁니다. 서여진 씨와 장유진 씨가 가장 친한 친구분인 것 같아서요. 혹시 오늘 새벽 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어디에 계셨습니까? 수사 절차상 묻는 겁니다. 유진이 제가 죽였어요. 네? 제가 죽였어요, 유진이. 태석이와 경철인 1학년 때부터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삼총사라고 불렸었죠. 유진이가 우리와 함께 다니기 전까지는요. 나비 좋아해? 이 책 저번에도 읽었잖아. 저저번에도 읽고. 벌써 네 번째야. 유진이는 학교에서 제일 눈에 띄는 아이였어요. 남학생들한테도 인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런 아이가 나한테 관심을 갖는다는 게 의아했어요. 전 지극히 평범한 아이였으니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
뭘? 손톱 말이야. 그게 왜? 우리 신체의 일부잖아. 근데 깎아내도 아프지가 않아. 통증도 못 느끼고. 근데 몸 전체가 손톱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어째서? 아프지 않으니까. 난 그 영화는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왜? 스토리가 좀 뻔한 것 같아. 예고만 봐도 범인이 누군지 알겠더라고. 아... 야, 영화 동일본 보러 갈래? 그 영화 별로던데? 스토리도 뻔한 것 같아. 예고만 봐도 범인 다 나오잖아. 맞아, 그렇지. 나도 그렇더라고. 아, 왜? 술을 듣고 재밌겠더만. 유진은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내 생각조차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나중에 통화해요. 하진이 왔어. 아니 손님이 주는데 어떻게 그럼. 나중에 전화해요. 저녁 먹고 갈래? 열쇠 줘. 잃어버린 건 아니지? 집에 놓고 왔다니까. 다중키로 바꿔야겠다. 내일 학부모 면담 있어. 엄마 못 가는데? 그럼 엄마가 전화해. 난 담임하고 얘기하기 싫어. 담임 선생님 별로니? 응. 변태. 응? 왜 먼저 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 일이 있어서. 가자. 혜진아! 너희 엄마 진짜 미인이시더라. 엄청 친절하시고 부드러운 향수 냄새도 나고. 술도 엄마가 마시면 냄새가 다르네. 내일 봐. 저녁 같이 먹자. 약속이 있어. 초대한 건 너희가 처음이야. 아직 아무도 온 적 없어. 야, 초대받을까 봐 무섭겠다, 야. 겉은 이래 보여도 안은 깨끗해. 나름 근사하고. 빨리 들어와. 야, 너 유진이하고 사귄다는 소문 사실이냐? 야, 사촌사끼리 커플 금지다. 우정의 금가 깨진다고 임마! 알지? 짠! 야, 여기다 네가 꾸민 거야? 아. 아늑하고 좋다. 어때? 특이하다. 이 책 좋아해? 응. 나도 좋아하는데 나비를 좋아하거든. 아. 야, 넌 겁도 없다. 무섭지도 않냐? 사실 위장을 하고 있지만 이제 우주선이다? 난 외계인이고. 근데 이거 비밀이야. 와,
4차원 지존이다. 맞아! 4차원에서 왔어. 그것도 비밀이고. 다른 비밀도 있어? 당연하지? 뭔데? 가자, 혜진아. 네, 뭐해?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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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야, 변태 자식이 또 하진이한테 그냥. 야, 니네 아버지 감사했지? 어? 니네 아빠한테 얘기해서 우리 담탱이 고소해버리자. 거기서 나한테 딱 걸렸다니까? 확실해? 야, 내 말 왜 이렇게 못 믿냐? 못 믿는 게 아니라 잘못 볼 수도 있는 거잖아. 확실해. 아주 아주 너무너무 확실해. 어? 협박 편지 보내자. 그러다 걸리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하진이를 괴롭힌 채로 그 정도 벌은 받아도 돼. 오케이! 편지 네가 써라. 내가 왜? 성적 좋잖아.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주냐, 범생이 새끼야? 뭐? 싫은 사람은 빠져. 내가 쓰면 되지 뭐. 하진이, 네 생각은 어때? 이건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하잖아. 나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럼 이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 굿모닝, 지구인들. 어휴, 외계인. 내가 뭘 했는 줄 아나? 뭘 했는데? 협박 편지 담임한테 날렸지. 그래? 반응이 결국 그거냐? 쓴 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넌 그냥 장난이었겠지만 그 편지 때문에 불행한 일이 생겼어. 정말 제가 쓴 거 아니라고요. 그냥 뻥친 거예요. 정말이에요. 유진이한테 잘 보려 그냥 뻥친 거라고요. 그래. 넌 내가 반대했다는 얘기 들었어. 사실대로만 말해주면 돼. 응? 자살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유서하고 그 편지하고 같이 있었어. 협박 편지를 제일 먼저 제안한 사람이 유진이란 게 사실이야? 사실인지 아닌지만 대답해. 사실이니? 네. 정말 협박 편지가 있었어요? 이거 네가 쓴 거 맞지? 거짓말 습관되면 못 고쳐. 너 애들한테 아버지가 검사라고 했다면서. 있는 거야? 만나자. 만나서 얘기 좀 해. 미안해. 그리고 보고 싶어. 그 후로 유진이는 학교에 나오질 않았어요. 저 역시 전학을 갔고요. 복수심 때문에 살해했단 얘기예요? 10년 전 일 때문에? 그 일은 잊었어요. 출판사죠? 이번에 단편소설 공모 발표 났나요? 인터넷은 아직 안 올라와서. 서하진이요. 네, 알겠습니다. 진아, 어떡하지? 저녁 같이 못 먹겠다. 바빠? 낮에 수술한 환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응급 상황이야.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어? 오랜만에 얼굴 보는데 미안하다. 어쩔 수 없지 뭐. 얼른 들어가 봐. 전화할게. 아, 이거
나오는데 보호자가 주더라고. 나 단 거 싫어하잖아. 네. 서아진? 그런데요? 목소리가 그대로네. 누구세요? 나야 유진이. 장유진. 뜬금없이 10년 만에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냐? 갑자기 보고 싶어진 거겠지. 너 같으면 우리가 보고 싶겠니? 할 말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걸린다. 나는 걸릴 게 뭐가 있어? 아니 유진 입장에서 보면 내가 배신자일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내가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 어? 따지고 보면은 너나 나나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아유 근데 유진에게도 참 그래? 어? 너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사라진 애가 어떻게 너한테까지 연락을 하냐? 다 지난 일이야. 만날 거야 그럼? 생각해보고. 너도 갈 거야? 그래서 장유진 씨를 학교에서 만났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태석이하고 경철인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유진이가 꼭 하고 싶다는 얘기가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진이 집으로 갔어요.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유진이가 메시지로 집 주소를 보내왔어요. 언제든 찾아오라고요.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김태석 씨가 그 집에서 나온 건 몇 시였어요? 제가 먼저 그 집을 떠났어요. 집에 가서 자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집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막상 자려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유진이한테 뺏기고 싶지 않다. 뺏기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그 집으로 갔어요. 미안해. 이런 시간에 찾아와서. 괜찮아.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잖아.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고마워, 하진아. 찾아와줘서.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 없어. 괜찮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럭저럭. 하나도 안 변했다. 얼굴도 그대로야. 넌 많이 변한 것 같다? 그런가? 변하지 않으려고 결심해도 변하더라. 옛날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변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착각이었어. 변하는 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더라. 역시 작가라서 말하는 게 틀리다. 무슨... 왜 그런 거야? 응? 네 소설. 내 얘기잖아. 우리 엄마 얘기잖아? 처음엔 몰랐어. 네가 썼다는 걸 알고 다시 읽으니까 보이더라. 엄마를 아빠로 바꾸고 날 가정폭력 피해자로 교묘하게 바꿨을 뿐 전부 내 얘기라는 걸. 그래, 네 얘기도 있을 거야. 하지만 사실 그건 내 얘기야. 그렇겠지. 난 언제나 그랬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전부 가져가고 싶어 했으니까. 태석이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 갑자기 다시 나타난 이유가 뭔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니? 이해해. 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테니까. 너한테 왜? 그 협박 편지 때문에 학교도 그만뒀잖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야. 나 때문에 쓴 거라고.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라고. 안 그래? 편지는 잊어버려. 뭐? 난 이미 다 잊었어.
잊었다고? 그래, 잊었어. 과거의 어둠에서 이젠 그만 벗어나 하지나. 무거운 짐 그만 내려놔도 돼.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살다 보니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생겼을 뿐이야. 난 다 잊었으니까 너도 잊어버려. 그때였던 것 같아요. 유진이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커피가 식었어. 다시 한 잔 줄래? 검찰에 넘기지 말라뇨? 사건 다 해결됐잖아요. 뭔가 자꾸 마음에 걸려. 아니, 자백까지 한 마당에 걸릴 게 뭐가 있다 그래요. 내 촉이 걸린다. 왜? 금단 증상 때문에 뭐 촉이 무뎌졌나 보죠 뭐. 알았다고요. 잔말 말고 내가 시킨 건 하지 말아놔. 아니, 어디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왜 유진을 죽이겠어요. 장유진 씨 집에 간 게 몇 시였습니까? 조심해. 네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 너 좋아했었다. 네가 내 첫사랑이다. 아니 잠깐, 얘가 안 믿네? 어? 그럼 내가 여기까지 뭐하러 왔겠냐? 첫사랑 보러 온 거 아니야, 첫사랑. 일단 좀 앉자. 내가 낮에 일이 있어서 학교에 못 나갔잖냐. 미안하기도 하고. 야, 근데 너 나 오해하면 안 된다. 그 편지 난 절대로 너라고 한 적 없어. 진짜 너라고 한 적 없다, 난. 야, 너 태석이하고 하진이하고 사귀는 거 알아? 아, 그렇구나. 옛날에 너 좋아했었잖아. 응? 그 마마보이 새끼. 엄마가 결혼 반대해서 아직도 못하고 있다. 응? 태석이가 나이가 몇 갠데, 씨. 유진아. 있잖아, 유진아. 그러니까 내가. 유진아! 왜 이래? 유진이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차만 한 잔 마시고 나왔었다고요. 10년 전 협박 편지 사건 말입니다. 사실은 그 편지 김경철 씨가 쓴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편지 사건 있기 전날 밤에 유진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편지를 쓰고 있다고. 잠깐만요. 장유진 씨가 전화를 했다고요? 네.
뭐라고요? 서진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어요. 그럴 리가요. 하진이가 왜요? 왜 유진일? 10년 전 협박 편지 그리고 문태석 씨, 그게 살해 동기입니다. 저 때문에 유진을 살해했다뇨? 무슨 얘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밤 장윤 씨 집에 갔었죠? 네. 그 집에서 나온 게 몇 시쯤인지 기억해요? 새벽 1시 반쯤 됐을 겁니다. 9시 반쯤에 그 집에 도착했으니까 10시 반, 11시 반, 12시 반, 1시 반, 4시간. 꽤 오래 계셨네요. 도대체 4시간 동안 그 집에서 뭘 한 겁니까? 무슨 뜻이죠? 문태석 씨가 장유진 씨 집에 들어간 시간부터 새벽 1시까지 서아진 씨가 그 집 앞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태석아.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낮에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한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그리고 할 말 있다는 것도 궁금하고. 잘 왔어, 친구. 반갑고 찾아와줘서 고마워. 춥다. 들어가자. 들어가자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허락을 못 받더라도 감행할 생각이야. 그동안 하진을 너무 힘들게 했거든. 당연히 그래야지. 하진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여전하네. 유진아. 응. 오늘 우리 만나서 하려던 말이 뭐였어? 그냥 너희들 얼굴도 보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하고 거짓말했던 것도 사과하고 싶었고. 거짓말? 뭐? 사실은 우리 아빠 검사 아니야. 우리 집 부자도 아니고. 그리고 나 지구인이야. 아, 그땐 왜 그렇게 유치했는지 몰라. 저기 유진아, 사실은 나도 너한테 해야 할 얘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젠 잊어, 태석아. 하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 돼. 미안하다. 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괜찮아? 유진을 그냥 두고 나오는 게 안심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잠든 걸 확인하고 나왔고요. 부검 결과 장유진 씨 폐암 말기 환자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갔다는 얘기죠? 네. 마음이 좀 복잡해서 술을 마시고 잤습니다. 깨어보니까 다음날 10시였고요. 네. 제가 술이 좀 약하거든요. 그럼 그 협박 편지 문태석 씨가 쓴 겁니까? 네. 근데요. 장준 씨는 왜 이 사실을 알고도 혼자 뒤집어썼을까요? 서아진 씨와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으니까 오히려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뭐? 어디야 거기? 서아진 방을 뒤졌는데 이게 나왔어요. 아주 깊숙한 곳에 숨겨뒀더라고요. 서아진 씨가 병원에 온 게 새벽 2시 가까이 됐나? 그 몸으로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왔나 싶더라고요.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인 손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수술이 끝난 뒤엔 곧장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대로 뒀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당직 선생님이 수면제를 처방해줬어요. 수면제요? 다음날 7시까지 내내 잠들어 있었고요. 거짓자백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산부인과에 다 확인했다니까요. 진범 알고 있죠. 당신 약혼자 문태석. 그 사람 보호하려고 거짓 자백을 한 거 아닙니까? 선배님이 서아진 살리셨네요. 담배 있냐? 저 담배 안 피잖아요. 강력계 형사가 담배를 다 안 피고 세상 말세다. 네, 이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선배, 문태석 오피스텔에서 청산가리 찾았답니다. 오피스텔에서? 네. 문태석이 오피스텔에 그걸 놔뒀다고? 그렇다니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에 술을 마시고 집에서 잠을 잤다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합니까? 알리바이 증명해 줄 사람 있어요? 혼자 마셨다고요. 오피스텔 CCTV 확인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CCTV도 확인해 보라고요.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서 뒷문으로 빠져나간 거잖아요. 거긴 CCTV 없다는 거 미리 알고 있었을 거고요. 생사람 잡지 마세요. 난 아닙니다.
문태석 씨 오피스텔에서 이 청산가리가 발견됐어요. 이 병에서 당신 지문도 나왔고요. 아, 이거 나오는데 보호자가 주더라고. 나 단 거 싫어하잖아. 이건 서하진 씨 유산한 건 알고 있어요? 유산이라뇨? 임신 13주째였어요. 바로 그날 밤에 장유진 씨 집 앞에서 유산했다고요. 서하진 씨는 문태석 씨 보호하려고 거짓 자백까지 했는데 당신은 애인이 임신한 것도 몰랐나 봐요. 하진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진을 불러주세요. 아이 얘기 왜 하지 않았어? 하려고 했어. 이미 늦었지만. 10년 전에 협박 편지 내가 쓴 거야. 말하려고 했었는데 용기가 나질 않았어. 미안하다. 이미 늦었지만. 하진아, 유진이 만난 날 거짓말한 거 미안해. 부모님 일로 널 힘들게 한 것도 미안하다. 널 아프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유진이가 만나자고 했을 때 사실은 두려웠어. 유진이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너한테 말할까 봐. 내가 쓴 걸 알게 될까 봐. 그래서 유진이를 찾아갔던 거야. 지금껏 죄책감 때문에 날 만난 거야? 그랬던 거야? 처음엔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다음은 진심이었어. 널 많이 힘들게 하고 기다리게 했지만 정말 진심이었어. 이미 늦었어. 이젠 난 널 믿지 않아. 유진이
정말 네가 죽였어? 이제야 내가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건가? 문태성한테 그것만 물어보라니까? 에이씨, 너 죽을래? 빨리! 문태성 씨, 그 압박편지 봉투 무슨 색인지 기억해요? 아, 무슨 색이냐니까요. 녹색이었을 거예요. 녹색이라는데요? 서아진 씨? 몸은 좀 어때요? 출근하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 서아진 씨 덕분에 하마터면 범인을 놓칠 뻔했어요. 들어가 봐야 돼요. 서아진 씨 진술은 아주 완벽했어요. 진실됐고 또 많은 부분이 사실이었을 겁니다. 서아진 씨 참 용의주도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고. 나도 깜빡 속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1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장유진을 살해했는지 내 생각을 한번 말해볼까요? 에이씨, 망할 놈의 집구석 다 엎어버릴 거야. 다 엎어버릴 거야. 야! 너 이리 와줘! 이리 와! 장유진 씨는 담임 선생의 애인이 서아진 씨 어머니란 사실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여태까지 지금 장난친 거야? 어? 어우, 나 답답해 죽겠네. 그래서 김경철 씨한테 여자의 인상착의를 꼬치꼬치 캐물었던 겁니다. 김경철 씨가 봤다는 여자와 서아진 씨의 어머니가 동일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죠. 담임은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유진이가 그걸 가져갔다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문태석이 쓴 협박 편지입니다. 장유진 씨 집필실에서 찾았고요. 근데 장유진 씨도 예상 못했던 일이 그 뒤에 벌어진 겁니다. 장유진 씨도 당연히 서아진 씨가 편지를 쓴 장본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편지를 썼다고 거짓말을 한 김경철, 그리고 문태석의 편지를 회수한 자신을 빼면 남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서아진 씨를 위해서. 더 이상 들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네요. 서아진 씨도 이번에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장유진 씨를 만나서 대화하던 도중에 말이죠. 과거의 어둠에서 이젠 그만 벗어나 하지나. 무거운 짐 그만 내려놔도 돼. 누구의 탓도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서진 씨가 느꼈을 열패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 죽을 때까지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치부를 아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 하필 장유진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문태석이 장유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당신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소중한 아이까지 잃었으니까요. 당신은 아마도 그때 모진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당신을 배신하고 아이를 죽인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지금? 그 갈게.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중에. 지금 나한테 시간이. 어쩌면 서진 씨가 용서할 수 없었던 건,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건 자기 자신이었을지도 모르죠. 수치심, 열패감, 자기 혐오, 그리고 배신에 대한 분노, 아이를 잃은 뼈아픈 고통.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살해 동기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찾아야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고 믿거든요. 그만 가도 되죠? 장유진 씨가 폐암말기 환자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장유진 씨는 마지막으로 서진 씨를 보고 싶어서, 친구들을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장유진 씨 과거 병력을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부친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아꼈던 가여운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당신을 사랑한다고 깨달은 사람을 살해 용의자로 만들었고요. 알았어. 문태석이 자백을 했답니다. 원하는 대로 됐군요. 태석이한테
물어볼 말이 있어요. 받아봐요, 서하진 씨야. 유진이가 너한테 했던 말이 뭐야? 무슨 말? 아지트에 처음 갔던 날 유진이가 너한테만 말했던 비밀이 뭐야? 나 사실은 하진이 좋아해. 아주 많이. 그리고 사랑해. 몸 전체가 손톱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어째서?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네가 맞아? 어? 선생님한테 네가 썼다고 했다면서. 네가 쓴 거 맞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협박 편지 얘기하지만 않았어도. 왜 이러는 건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하진아,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모든 게 다 사라졌어. 네가 나타난 순간부터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됐다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헛소리 듣는 것도 이제 지겨워. 내 인생에서 제발 사라져줘. 고마워 하진아, 찾아와줘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야, 붙어봐, 어? 좋다, 좋다.